안녕하세요.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저번에 제가 스무스 Q를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죠. 네, 그에 이어서 그 다음 제품 스무스 4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스무스 Q를 이미 잘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왜 스무스 4를 새로 구입을 하고 그다음 리뷰를 촬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아직 박스를 한 번도 안 뜯어봐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언박싱을 해보면서 좀 이러한 부분들이 있구나 하나씩 설명해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지금 택배 포장지도 안 뜯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한번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, 제가 구입한 제품은 지윤택의 스무스 4 제품입니다. 이거 제품 설명서가 아무래도 뭐 영어랑 중국어만 있겠죠? 그러다 보니까 여기 판매하는 판매자가 따로 이렇게 한글 설명서를 출력해가지고 일일이 넣어줘서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직구를 사신다라고 하여도 이렇게 한글 설명서가 따로 있으니까 뭐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오픈하라는 개봉 실이 있네요. 실을 뜯고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뭔가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박스가 하나 있는데 아마 이 안에다가 평소에 보관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걸로 보여집니다. 네, 안에 내용물은 이런데 이제 하나하나씩 꺼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제품들이 되게 알차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스무스 큐를 구입했을 당시에는 뭐 들어있는 제품들이 마땅히 없었는데 여기에는 이것저것 좀 제품들이 많이 있네요. 먼저 USB 케이블부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USB-C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되게 좋은 제품이 하나 있네요. 예전 스무스 큐 같은 경우는 세워서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건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대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. 아마 이렇게 벌려서 바닥에 고정을 할 수가 있겠죠. 이 각도가 되게 넓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지지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 스무스 4 본품입니다. 네, 되게 전문 장비처럼 생겨가지고 묵직하게 생겼네요. 제품 마감 같은 경우는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인 것 같아서 오히려 스무스 큐 때보다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. 그런데 좀 전체적으로 좀 큼직큼직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뭐 크게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고요. 그다음 옆에 보니까 링이 하나 추가됐습니다. 아마 이걸로 줌을 당겼다가 늘렸다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뒤에도 무슨 버튼이 있는데 아직은 무슨 버튼인지 잘 모르겠고 앞에도 버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하나씩 뭐 보게 되면 뭐 메뉴가 있고 그다음에 뭐 디스피라 그래가지고 디스플레이 화면을 좀 변환시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좀 재밌는 게이 가운데 버튼들을 보게 되면 카메라 조작하는 그 버튼들과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그리고 포커스를 잡는 뭐 이런 초점 버튼이 있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사진 촬영, 그 다음 동영상 촬영, 아마 이런 버튼들이겠죠. 그리고 전원.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문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거 뜯어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스무스 큐랑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. 스무스 큐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 이거 잘 보관하지 않으면 좀 고장날 수 있겠다. 좀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스무스 4에서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히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용할 때만 아마 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한번 좀더 사용해보고
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러면 한번 핸드폰을 일단은 달고 전원 버튼을 켜봐야겠죠. 장착하는 방식은 이전 스무스 Q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. 양옆을 늘리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맞춰주는.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스무스 Q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품이 좀 소형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 지지하는데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것을 풀어줘가지고 제품을 조금 늘려줘야 되는데, 예, 이거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.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켜져야 움직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고정 락이 추가돼가지고 힘을 조금 주게 되면 이게 풀리도록 되어 있네요. 저도 처음 지금 열어보는 거라 이 제품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켜보도록 할게요.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아마 제품이 켜질 거예요. 아, 지금 아까 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 고정되어 있을 때는 세로 모드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고, 아마도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 고정을 풀게 되면 이렇게 바로 네, 가로 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네, 지금 좀 사용을 해보니까 제 거 스무스 Q보다 좀 더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크기가 좀 크다 보니까 이 핸드폰 자체를 무게를 지지를 할 수가 있네요. 굳이 이걸 늘리지 않아도. 아이폰 뭐 7 플러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커가지고 이거를 좀 늘려서 사용해야 될 것 같지만 아이폰 10 아니면 아이폰 XS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은데도 그 무게를 못 버텼었는데 스무스 4에서는 그 무게를 지탱을 하는 걸로 봐서 만약에 지금 산다라고 하면 스무스 Q는 굳이 살 필요 없고 스무스 4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번 앱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연결을 하게 되면 앱이 스무스 Q에 떴을 때랑 다른 조작 화면이 나와요. 아, 이거에 좀 특화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조작부로 모든 게 다 지금 컨트롤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. 그리고 줌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옆에가 줌처럼 생겼는데 줌이 아니라 포커스예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상의 포커스를 일부러 날리면서 좀 연출 사진을 찍을 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. 줌은 그러면 아까 이 뒤에 있던 이 버튼들로 줌을 하는 것 같네요. 네, 제가 간단하게 그냥 뭐 보면서 바로바로 습득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기능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10분 정도 기능들을 좀 급하게 숙지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일단 이 옆에 같은 경우는 줌이랑 그 다음에 포커스 이 두 가지를 컨트롤 할 수가 있더라고요. 네,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으로 뭐 포커스를 할지 아니면 줌을 컨트롤 할지 네, 그런 버튼입니다. 만약에 이런 조작들을 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초기화를 하고 싶다 네, 그럴 때는 이 밑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, 취소 버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좌우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화면이 이제 이렇게 따라서 돌아가잖아요. 그런데 이 화면을 유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그럴 경우는 이 밑에 요걸 하게 되면 현재 바라보고 있는 그 화면을 고정시키고 이거를 풀게 되면 내가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이 짐벌이 돌아가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쫓아가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고정을 하게 되면 이거를 돌리더라도 그 처음 한 화면만 계속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네,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. 그래서 여기서 다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. 앱이 스무스 Q랑 같은 앱을 써가지고 아 여기 보이는 화면도 똑같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네,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큰 폰일 때만 이제 사용한다라고 했었잖아요. 근데 만약에 뭐 작은 폰에서도 안정적인 수평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풀어가지고 그 수평을 유지해 주게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짐벌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우측 측면을 보시게 되면 USB-C 타입을 꽂을 수 있는 충전 커넥트가 있습니다. 아마 이걸로 꽂아가지고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핸드폰에 저장되기 때문에 파일을 빼려고 한다면
이 스무스포 앱을 통해 가지고 뭐 PC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 업로드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사용자가 어떤 기능들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 가지고 이번 스무스4를 잘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. 아마 제가 이 제품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아마 며칠 정도 아니면 한몇주 정도 좀더 사용을 해보고 뭐 세부적인 좋았던 기능들 아마 그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오늘은 언박싱 영상이었으니까 간단하게 이런 조작들이 있고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이거를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저도 이 제품을 처음 듣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기능인지 좀 몰랐던 것 같아요. 아마 좀 부족했지만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좀더 공부해보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,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스무스4를 왜또 구입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이 제품을 산 거는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제 거보다 좋은 스무스4를 구입을 했습니다.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뭐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찍다 보니까 좀더뭐 나름 고퀄리티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짐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서로 같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스무스큐를 사용하는 걸좀 보게 됐고, 사용을 해보면서 익숙해진 것 같아서 스무스4를 생일 선물로 스무스4를 선물로 주게 되었습니다. 그 전에 뭐 리뷰를 해도 괜찮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서 지금 같이 한번 뜯어보면서 이런 제품이구나 라고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좀 많이 부족했던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, 그거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좀 보답하는 마음으로 좀더 좋은 영상, 좋은 정보들을 만들어가지고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